다쳤다며. 집에 이것도 켜둬. 환하게 켜두고 당분간 어두운 데 가지 마. 당신 나 알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정보통이 있어. 사진.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할 뻔했네요. 난 미안해. 이 방의 손님이 호텔에서 나간 걸 왜 보고하지 않았나? 원기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숨어 다닌다. 네가 그 도깨비 신부구나. 역시 넌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넌 악귀로구나. 이름을 대라. 역시 전한 무신 주신이라 원수를 지척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꼴이 우스워서 내 친히 알려주려 함이라. 역시 니놈의 혀에도 망령되구나. 제일 먼저 혀를 뽑을 것이다. 그깟 물의 거물은 나를 못 뺀다. 늦었다. 원망 마라. 이게 네 운명이니.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 손을 대면 내가 곤란해지지만 너 같은 원귀라면 사정이 다르거든. 넌 쓰레기차가 어울린다. 쓰레기가 돼서 저승으로 가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너를 막아주는 거야? 인간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혼이다. 인간의 어두운 마음, 악한 기운을 빼앗아 살아남는 나야 그저 그들의 검은 욕망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닥쳐 이 쓰레기야. 냄새나. 보아라. 넌 나를 어쩌지 못한다. 어떻게 도깨비랑 저승사자 둘씩이라 했는데 애 하나를 못 살려. 인간의 영혼이 아니니까. 저건 인간이 만들어낸 사념이야.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사념을 만들어내서 현실을 바꾼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군지 찾으면 없앨 수 있어. 알아볼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너 왜 왔는데? 내가 널 데려갈 거거든. 이제 우리 다른 세상으로 갈 거야. 뭐야? 너 뭐야? 그래서요?
도깨비는 어떻게 됐어요? 글쎄, 영혼불멸 갇히고 말았지. 이식적이 열쇠이면서 자물쇠였음을.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그 허무 속을 걷고 또 걷겠지. 운명을 따라가고 있죠.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무슨 기억이 어디서부터 안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 떠오르네.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아저씨!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너 안 놓고 가. 왜요? 내가 도깨비 신부니까?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널 알아볼게. 네가 있는 곳도 굉장히 모습이야.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야 알았다. 운명에 우연은 없다는 걸. 운명은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그중 어떤 운명은 운명이 우릴 선택하기도 한다는 걸. 식적 나 줘. 나 가야 돼. 혼자 남아서 견디는 거 못할 것 같다. 가지 말게. 25년이 걸렸어. 자네를 보기까지. 난 오늘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어. 간다 그럴까 봐. 제발 부탁이야. 그거 나 줘. 나 줘. 나 좋아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안 가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 이 밤중에 수상하게. 온 거야? 이제 온 거야? 지금 온 거야? 어서 오십시오, 손님.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벨루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돕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못 돌아옵니다.